오늘의 일정은 소유의 새 미니 앨범 쇼케이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다. 코로나가 아니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일정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 버스? 택시? 버스? 여기가 오늘 소유씨가 쇼케이스를 하는 청담 시네시티. 오! 와이씨.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대. 오, 야씨 깜짝. 아이고, 유튜버세요? 네, 저 유튜버, 파워 유튜버예요. 저예요, 진짜. 선배, 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3층. 입장해본다. 뭐야?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자리 없을 것 같다. 어머. 현장에 사람이 엄청 많네? 저기 앉아야겠다. 선배, 자리가 없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고, 여기에 수유씨 사인 CD랑 오늘 쇼케이스를 위한 프레스킷. 한번 어떻게 카메라와 노트북을 세팅해보겠습니다. 네, 아, 소유양의 비즈니스 들으셨습니다. 일하다가 만난 남녀의 스토리. 어쩌면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좋게 조금은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소재가 소유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몸 괜히 촉촉하고 괜히 달달하고 미쳐버릴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소유양의 첫 미니 앨범 Day and Night에는 앞서 소개해주신 비즈니스 외에도 여러 수록들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엄청난 히트곡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이랑 공명으로 내는 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서 네. 고민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3투로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사실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저희가 듣다 보니 가사도 저희가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가사를 수정을 하면서 되게 썸 같다 그러다가 사실 가사도 썸을 써주신 이현재 작곡가님이 직접 써주셨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영아 씨의 녹음을 하고 같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양날의 검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진 않았고요. 썸이 사랑을 받았던 만큼 사랑을 받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계속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없어졌고요. 저 동아닷컴 정유영 기자고요. 아까 라인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아까 나무라는 곡이 네. 작사 작곡 같이 한 곡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업 과정 좀 더 많이 좀 깊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평소에 좀 어떤 곳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시는지 작업하시는 또 다른 곡들도 있는지 네, 일단 나무라는 곡이 처음 작사는 아니고요. 멀어진다가 첫 작사곡이고 작곡, 작사를 한 곡이 나무인데 보통 저는 해외를 좀 갔다 오거나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좀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새벽 시간대에 인풋 피어가지고 좀 생각이 많아질 때. 아 그렇군요. 인풋 피어. 일단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안 온다. 일단 메모장을 킵니다. 그래서 가사를 가사 써놓은 거는 지금 정말 많아요. 가사 써놓은 건 정말 많은데 회사를 이제 옮기고 회사가 이제 작업실을 네, 이렇게 같이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작업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콘서트 준비하고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 진짜 집, 헬스장, 작업실, 회사 이렇게만 다녔거든요. 그 와중에 헬스장이 있군요. 네, 있죠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작업실에 들어가면 계속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곡들도 아직 있는데 완성이 안 돼 있어서 다음 앨범에 또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곧...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 네. 아 어떤 평가 앨범 아 제가 진짜 네, 평가 앨범을 만들면서 진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짤 같은 걸 봤는데 거의 앨범이 거의 무슨 페스티벌 라인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글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앨범을 들으면서 아 페스티벌은 기분이다 약간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IMBC 이호영이라고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 좀 상대하게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독 콘서트라는 게 좀 아티스트한테는 확실한 자리매김 이런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는지 간만에 대면으로 팬들 만나셔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연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음악 방송을 이번에 안 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대면으로 될지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약간 앨범이 나오고 콘서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앨범이 조금 밀리면서 콘서트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는 정말 나 진짜 하는 건가? 나 콘서트 진짜 하는 건가? 근데 제가 소극장 콘서트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가까이에서 지금 기자님들처럼 되게 가까이에서 네.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고 팬분들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사실 둘째 날은 그러니까 정신줄을 살짝 놨던 것 같아요. 정줄을 놓으셨군요. 네, 이게 네. 너무 신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극장이 이렇게 좀 크지가 않으니까 네. 춤을 추기가 약간 애매했는데 이제 시스터 멤버들이 왔는데 앞에서 네. 노래 이렇게 따라서 춤춰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맞다 저기다 이러면서 같이 터치만 해주고 멤버들이 바람잡이 해주셨군요. 같이 같이, 네, 같이 하고 그래서 아, 그때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TV 데뷔 김한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뭐 앞으로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는지 또 뭐 현재 눈여겨본 아티스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뭐 또 시스타 멤버들에게도 이번 신곡을 들려줬는지 들려줬다면 뭐 어떤 반응과 응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구와 콜라보를 하고 싶는지 네. 사실 이제 콜라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여성분이랑은 한 번도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좀 여성 가수분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 네. 우울한 이렇게 딱 콕 찍으라고 하면 근데 못 골라야죠. 고른데 한 30분 걸려서 기자님들이 다 가실 것 같아가지고 여성분이랑 해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멤버들한테 콘서트 때 멤버들 왔을 때 노래 들려줬는데 멤버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앨범 콘서트랑 앨범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팬들이 라이브 무대를 보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음악 방송 외에 라이브 콘텐츠로 좀 노래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오. 제가 음악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라이브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도 좀 몇 개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앨범 준비하니까 당연히 준비를 했고 네 오늘 와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쁜 사진 써주세요. 사진 때문에 엄청 긴장했어요. 4년 만에 쇼케이스라 제가 진짜 오늘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자 새 앨범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곁에 이렇게 좋은 예쁜 노래들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소유 씨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해요. 사랑합니다.